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갑신정변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장을 알아봅시다 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항 이후, 개항이란 건 항구를 열었다는 뜻이죠. 언제 열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에게 항구를 열었습니다. 개항 이후 사람들은 조선의 개혁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집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차근차근 개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개화라는 건 다른 나라의 더 발전된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여 과거의 낡은 생각, 문화와 제도 등을 지혜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김홍집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자, 우리 조선을 다른 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 더 좋게 만들긴 하되 차근차근 천천히 개화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들은 조선의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김옥균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조선이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야 하며 제도와 사상 등 나라 전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에 의지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고자 자신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김옥균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조선을 이제 아주 새로운 나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나라의 아들나라 또는 동생나라처럼 청나라에 의지하지 말고 조선 자주국가로 새로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밑에 사진에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김홍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김옥균입니다. 김홍집은 천천히 개화해야 합니다. 김옥균은 빨리 개화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김옥균과 함께하던 빠르게 개화를 해야 한다. 나라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힘만으로 나라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 일본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게 아쉬운 점이겠죠. 조선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던 일본은 김옥균이 여보게 일본 우리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때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 김옥균에게 군사지원을 약속합니다. 일본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그래 이참에 조선을 바꾸면서 조선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자 라는 생각을 했겠죠. 마침내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우정총국, 지금의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개국 축하잔치에 그 잔치를 틈타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 개국잔치에 누가 왔을까요? 높은 관리들이 오겠죠. 나라 최초로 우체국이 생겼으니까요. 그 틈을 타서 자기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몰아내기 위해서 정변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갑신정변이라고 해요.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인 큰 변화, 큰 일이란 뜻입니다. 이들은 고종과 왕비가 머무는 곳을 옮기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대신들을 살해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를 조직하고 주요 개혁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 사람들은 의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선을 강하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은 잘못됐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평화롭지 않은 방법으로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정변이란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긴 정치적인 큰 변화란 뜻이거든요. 자, 그들이 주장한 주장을 알아봅시다. 청에 대한 조공 허례를 폐지한다. 야, 이제 조선은 자주국가니까 청에 간섭받지 말자. 두 번째, 신분제 폐지하자. 다 같은 사람인데 차별하는 게 어딨냐.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아주 좋습니다. 세금 제도를 고쳐서 관리들이 부정부패를 막고 국가의 살림살이를 튼튼히 하자. 부정한 관리를 처벌하고 백성들의 빚진 쌀을 면제하자. 자, 이것만 보면 과연 좋은 의도로 정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 방법이 옳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해서 김옥균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김옥균이 정권을 잡자 청군이 이에 반하며 개입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옥균에 반대하던 사람들, 즉 청나라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 갑신정변 때 청나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서 누구의 도움을 청했을까요? 그렇죠. 청나라의 도움을 청합니다. 청나라도 당연히 그래 이참에 우리도 일본군이 지금 김옥균과 함께 조선에 들어왔단 말이야. 도와준다는 핑계로 우리도 우리 군대를 보내서 일본이 조선을 다 가져갈 수 없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개입했습니다. 또한 김옥균을 도와주기로 했던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물러나버립니다. 그러자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납니다. 이후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은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피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김옥균이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옛날로 말하면 역적입니다. 옛날에 역적은 어떻게 됐죠? 역적만 죽을 뿐 아니라 그 일가 친척, 자식의 자식까지 모두 다 큰 대역죄인이었기 때문에요. 일본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신정변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는 개혁시도였어요. 그러나 일본의 힘에 의지해버린 게 잘못이죠. 그리고 성급하게 개혁을 시도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본격적으로 청나라 군대 그리고 일본 군대도 우리나라에 한 번씩 들어오면서 조선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점점 조선의 왕의 힘이 약해지자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지만 힘들어진 백성들이 난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들은 못 살겠어. 물러나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줘라 하고 막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조선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왕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의 왕은 일본과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죠. 마치 자기의 나라의 국민들을 죽여달라고 외국 군대에게 요청한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